황씨 20만원 대가 좀 에어 저 저기 저 비싸. 어 아이폰은 아이폰류는 다 비싼 것 같아. 애플 거는 어 너무 비싸. 절대 안 써요 저는. 형님 스팀 게임 툼레이더나 스펙 옵스 더 라인 같은 야무진 게임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은 게임 또 종합 게임 한번 또 해야죠. 아이고 우리 또 코르롱님께서 300개를 또 이렇게 나이듀 츄르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인방계 한번 보기. 인방계리 아니야 인방계. 인방계 볼게. 인방계 93년생 vs 94년생 윤수철님 프로게이머신가? 오. 93년생이면 홍구씨가 나보다 6살 어린 29이네 28이네 야 28이 아니지. 나랑 6살 차이 나면은 내가 34살이 아니잖아. 내가 35 그지 6살 그래 35 빼기 6은 29지 어 니 할 거야 임마. 계산은 못하나. 94라고? 아 이분이 93년생이구나. 윤수철님이 헐 개월이다. 28이야? 이긴 사람이 출소하는 거 이미래. 이긴 사람이 출소한 존나 웃기네.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방송 켰으니까 들어온나 하고 내가 아까 글을 썼는데 보니까 오늘 무슨 뭐 타 플랫폼에서 뭐 아주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 빅베리님 방송에서 어 뭐 좀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봐요. 모르겠어. 그 뭐 남자가 거기서 무슨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그랬다는데 자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글을 지웠네 이 친구가. 어 글 지웠어. 연수익 170억으로 예상되는 유튜버. 와 ASMR. ASMR 하면서 이제 먹방하는 이 채널이 조회수가 일단 100만은 기본적으로 넘겨버리고 외국인 구독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분이. 어 근데 그게 맞아 얘들아. 구독자 수 1160만 명이고 하루에 4700만원씩 번대. 한 달에 14억 1년에 170억 얼굴도 모르고 소리로만 170억. 근데 여러분 요 포지션이 좋은 게 뭔 줄 알아? 요 포지션이 좋은 거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아. 너무 과한 관심은 약간 부담스러워.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어 진짜 거기다가 너무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어 오히려 많이 알려지면은 독이야. 난 진짜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 어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나락을 가게 된 수 그러니까 나락을 갈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 어 내가 예상을 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비춰져가지고 내가 나락을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유튜버는 분명히 내가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타겟이 될지 몰라. 어 그게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퍼지고 하면서 크, 야무지긴 하다. 알게 모르게 유튜브 내에서 숨은 고수들이 많은 거지. 돈도 많이 벌, 돈 그냥 진짜 갈코리로 긁어모으지. 거기다가 플러스 뭐야 어? 구설수 생길 일이 없지. 그냥 컨텐츠만 딱딱딱 해갖고 올리니까 어. 딱 체계화되어 있는 그 컨텐츠로만 이거저거 이제 음식만 바꿔다가 이렇게 하니까 물론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좋겠죠. 자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좀 그 노하우가 있겠죠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진짜 부러운 부류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 접고 나서 뭐 나중에 뭐 다른 걸 하려고 해도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얼굴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가면을 쓰고 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공을 안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굉장히 또 그 머독님처럼 하나의 또 나의 또 숨겨둔 필살기가 될 수가 있거든.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만 명이 보고 뭐 영상도 엄청나게 보니까 하나의 비장의 카드지. 그 머독님 그 얼굴 공개했었을 때 뭐 네이버에서 그 실검 올라가고 그랬었잖아. 4만 명 넘게 보고 아직도 기억해. 170억이면 얼공에도 막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부럽노라고 하는데 아니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얼굴 나오는 거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지. 내가 많이 쥐고 있는데 이 얼굴까지 공개가 됐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재산을 어디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어떤 정말 기업인 CEO들이 아닌 이상에 그런 거지. 자괴감이 온다 그러는데 아이 자괴감 올 게 뭐 있어.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된다. 아이가 굳이 이런 거 보면서 아 씨발 나는 회사 생활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남이랑 비교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 하지 마. 왜 그래? 성요곤다 개쇠과 예쁜 낚시 유튜버. 오늘 올라온 것들은 좀 유튜버들 자료가 많네. 벌써 온다고? 다혜야! 와이프 네가 나가지 마. 주멍이 ASMR님께서 펜가이 감사합니다. 100개 펜가이 고맙습니다. 주멍이가 주덩인가? 아 주멍이 맞네. 주멍이님 고마워요. 예. 앵정 TV 요리 유튜버신데 얼굴이 되게 이쁘시구나. 자신이 이제 요리 딱 만들어가지고 소통도 하고 직접 먹고 하면서 이런 채널들은 사실 이제 좀 주부들이 많이 볼 것 같네요. 예, 남자 구독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진짜 유튜버 중에서 진짜 와 이분 뭐야? 너무 이쁘다. 너무 매력적이다. 이게 뭔가 지금 컨텐츠랑은 다르게 얼굴이 너무 이쁘셔갖고 되게 괜찮았던 분이 바로 가전주부라는 분. 지금 유부녀시고 한데 너무 이쁘셔갖고 가전주부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혹시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난 이분이 참 괜찮은 것 같아. 가전주부 청소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LG슨이 아니고 LG전자의 네, 코드대로 A9이라는 청소기입니다. 제가 뭐 체험단 떨어져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사실 무선 청소기 하면 다이슨이 오리지널. 난 너무 이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진짜 구독해갖고 맨날 보고 막 그랬었어. 왜? 너무 이쁘신데 나는? 자, 비하하지 마시고요. 낚시 유튜버. 아 낚시 유튜버야? 아 자기가 직접 낚시까지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거야? 요리에도 재능이 있고 낚시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잘될 수밖에 없겠네. 남자 구독자 엄청 많겠네. 아 난 몰랐네. 낚시 유튜버라 그래갖고 그랬구나. 난 몰랐어 진짜로. 감동란. 아이고 귀여운 BJ. 아 나무늘 봉수님 이분은 이제 진짜 수수하게 방송하시더라.
그 DSLR 쓰시는데 너무 귀여우시고 뭐랄까 화장도 하고 방송에서 머리말로 되게 털털하게 방송을 하는데 그 안에 귀여움이 있어. 어. 내가 사쿠란보 출 때마다 다 이분 거 봐. 어. 마이클 봉순이다. 어.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중에 진짜 봉순님을 한번 합방 한번 해보고 싶다 얘들아.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상하이 합쳐서 150 정도. 개 명품 염따 옷. 바꿔 입었는데 뭔가 요쪽에 더 진짜 래퍼 같고 그 좀 멋 오태가 좀 더 나네. 페아널이다.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좀 그 명품 옷 많이 입는 사람이 조세호 씨야. 조세호 명품. 지금 살 빼고 좀 더 이제 옷이 더 잘 어울리겠지만 예전에 이제 좀 여초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많이 올라왔었어. 조세호 씨가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명품이라든지 옷에 굉장히 관심하고 패션에 패셔너블 하거든. 근데 이제 뭐 발망 청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톰 브라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쨌건 지금 체중 감량해가지고 약간 헬창됐네. 오. 사람 선해 보인다. 난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해. 괜히 연예인들이 다이어트하고 나서 현타 올 때가 뭔 줄 알아? 살 빼고 나니까 늙어 보여요. 뭐 어째 보여요. 예전이 더 낫다. 막 이러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걸린다니까. 예전이 더 낫다고? 뭐지? 난 뭐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서 운동을 한 거지? 살 열심히 빼가지고 진짜 이 나의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준아 조영구. 맞아. 정준아 진짜 늙었다고? 아니 나름 분위기 있지 않아? 정준하 씨가 옛날에 그 저 뭐야 조용구 씨도 그러고 정준하 씨 옛날에 진짜 잘생겼었어. 정준하 리즈 시절 그 원래 이휘재 씨 매니저였잖아. 매니저로 시작을 했었는데 예전 약간 요런 느낌. 아까 잘생긴 건 아니고 훈남. 훈남은 좀이라니. 아니 옛날에 잘생기게 나온 거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찾아서 그런가? 길이. 야 길씨 저기 나 길씨 지금 뭐 폭로 터졌더라. 근데 사실 좀 길씨가 그 좀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하지. 연예인으로서 안 좋은 쪽으로 운지운전 3번 트리플 크라운 달성했잖아. 길씨 지금 뭐 터졌더라고. 좀 크게 터졌던데 폭로가 좀 빡세더라. 아이유한테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 옆에서. 그러니까 되게 좀 친했던 사이였나봐.
다이슨 볼까? 길이라고 치면 나오려나? 한번 줘봐봐 랄프야 링크. 폭로가 터졌는데 이제 그걸 좀 반박을 하겠지 나름대로. 어. 링크 있어? 이 사람 리쌍 길 인성 폭로한 프로듀서. 이 사람이 또 호랑나비도 작곡한 사람이거든. 음주운전 3번, 여성의 뭐 매니저 폭행, 원나잇, 협박, 노동착취, 언어폭력, 범죄자. 여러분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탱크, 본명은 안진웅입니다. 쇼미에서 호랑나비라는 곡 작곡했고요. 업계에서 대략 7년간 일했습니다. 이하이, 버벌진드, 백지영, 옹성우 등의 가수들의 곡을 만든 프로듀서이자 가수입니다. 이 영상은 한때는 최고 힙합 프로듀서이자 대한민국 최대 예능인으로 살다가 음주운전 3번 저지른 뒤에 현재는 대중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어떤 남성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내용들이 오인의 누나가 청소를 시작한 지 약 2분이 지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말할 걸 생각했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존나 시끄럽네 씨발. 그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유 양이 장기하님과 교제하던 시기였는데 아이유 양이 장기하님이 노래방에서 데이트를 하며 그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냈고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랄하네 씨발. 이렇게 욕했다는데 영상 삭제했네. 중립이고 뭐고 이제 연예인 논란 하도 많아서 지친다.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생 그 그러니까 사생활적인 부분 카메라가 돌고 있지 않을 때 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폭로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입증시킬 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나는 굳이 폭로를 왜 했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랄프야 너도 폭로해라 라고 채팅창에 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졸업을 좀 시킬게요. 어떻게 할래? 너 매니저 한번 줄게. 너 일로 와봐. 이 새끼가 이거 오랜만에 또 보내버렸어요. 아 이미 보내버렸어? 네. 졸업시켰어? 네. 자, 블랙으로? 네. 잘했어. 가고. 야 근데 이건 좀 빡세긴 하다. 이 내용 자체가 좀 빡세긴 한데 일단 영상을 지운 걸로 봐서는 이제 꼬랑지 뺀 것 같아. 뺀 것 같은데 폭로하는 이유는 뭐대? 그러니까 이유가 뭐지? 폭로하는 이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공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 이 업계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내 양심에 걸린다 라든지 뭐지? 솔직히 말할게. 나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난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 보여. 그 자리에서 난 굉장히 폭로하는 사람들이 좀 편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폭로 형태들이 다 다르지. 공익을 위해서 혹은 정말 이 사람이 옆에서 이런 행동을 보고 양심에 찔려서. 근데 이게 좀 선택적 어떤 그 좀 도덕성이라고 해야 되나? 선택적 도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만약에 저기가 있었다. 아 우리 고린도님 감사합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나이쭈 나이쭈 츄르 고맙습니다. 이게 좀 폭로의 형태가 좀 나는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 선택적 도덕성이라 그래야 되나? 당시에 뭐 남의 그 다른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인성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하거나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되잖아. 돈 안 줬다고 글을 읽고 가라. 돈을 안 줬다고. 돈을 안 줬어. 아 근데 돈을 안 줬으면 돈을 안 준 것에 대해서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켰으면 고발을 하면 되지 폭로식으로 하는 건 편협하긴 하네. 그렇지. 이게 약간 그 너무나도 많은 폭로들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제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아이린 씨라든지 예전에 아이린 인성 폭로라든지. 근데 그 아이린 인성 폭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중에 후회했잖아. 그 사람이 이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했잖아. 내가 뭐 때문에 그랬었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가 굉장히 좀 서글프긴 해. 그리고 이것저것 뭐가 있었더라? 이 새끼를 내가 조질만한 게 뭐가 있었더라? 머리를 막 굴려보고 그런 거 일일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나는 굉장히 좀 편협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 보면 좀 방관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피해가 다 내가 남이 피해자였을 때는 난 이럴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난 이거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한 것이 남이 피해자잖아. 예를 들어서 야유 씨가 피해자가 되고 뭐 이렇잖아. 길에 말에 의해서. 근데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막상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남까지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해 가지? 내부 고발했다고 퇴출당하는 그 조직의 문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못하나. 근데 벌거숙님 말도 맞기는 해요. 벌거숙님 말대로라면 이제 그게 진짜 그 정말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술자리에서 솔직히 연예인 얘기하거나 연예인 욕짓거리하거나 뭐 뒷담 까거나 얘 태어나서 뒷담 한번 안 까본 사람이 있어요? 다 까봤잖아. 근데 그 옆에서 맞장구 쳐주고 듣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침묵하고 방임하던 사람이 자기랑 나랑 좀 사이가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폭로해버린다? 누굴 믿고 살아? 그게 길씨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야. 나는 길씨 인성은 이미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해. 3번 음주운전 3번 트리플 크라운 달성, 이거는 연예인으로서 진짜 전무후무해. 거의 그 클래식하이의 그 호라님? 그분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라 그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뒷담을 깔려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담을 깔려면 끌어들여야 돼. 같이 욕하게끔. 뒷담을 깔려면 같이 욕하게끔 끌어들여야 돼. 그래? 씨발 너도 그랬잖아. 이 말이 나올 수 있잖아. 이해가지? 우스갯소리 한 말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들이네요 보니까. 근데 일단 영상을 삭제를 했고 돈을 이렇게 뭐 챙겨줬거나 뭐 둘이 좀 뭐 어떤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니면 이렇게 폭로해놓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랬을 수도 있고, 모은의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피자 왔어요?